코로나 여파로 일자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2차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번 2차 사업은 생활 방역 지원, 공공기관 출입자 관리 지원, 환경 정비 등 16개 사업이며 모집 인원은 260명입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강서구민으로 취업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실직, 폐업을 경험한 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발 결과는 9월 2일 개별 통보할 계획으로 선발이 확정된 참여자는 11월까지 3개월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강서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학생들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체크하고 시설 소독과 방역 지도, 학습을 지원하는 강서 키즈 서포터즈를 26일까지 모집합니다. 만 65세 미만의 강서구민 420명을 선발하며 11월까지 3개월여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1,200여 명을 선발하는 등 일자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